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링의 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HG 아이언블러디드 오퍼스로 발매한 건담 아스타로트 리나시멘토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리나시멘토가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탈리아어였나요? 그걸로 르네상스를 뜻한다고 한대요. 전혀 다른데? 아무튼 네, 발매는 2017년 7월 15일에 했고요. 가격이 엔가로 1800엔입니다. 국내에서는 18,000원에서 한 24,000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요. 기존의 아스타로트가 1000엔. 근데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1800엔이라고? 뭐지? 했는데 정크가 엄청 남아요. 오리진이랑 그냥 아스타로트의 파츠가 상당 부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등장은 기동전사 건담 철혈의 오퍼스 월강이라는 만화책 외전입니다. 거기서 하게 되는데 이 아스타로트가 외장이 다 팔려나가는데 그걸 되찾는 스토리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 부분 되찾은 형태입니다. 이게 예, 색깔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파일럿은 아르지미라주라고 하는 왼팔이었죠 아마? 왼팔이 이제 의수로 오른팔이었나? 한쪽 팔이 의수였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뭐 직접 리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크가 상당히 남고요. 네, 그 실 부분 약간 아쉬운 실 부분 있어요.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을 줄까 합니다.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리나시멘토의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컬러링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아스타로트, 하지만 외형은 약간 일부가 이제 오리진처럼 변경이 되었죠. 뒷모습만 보더라도 뭐 좌우 비대칭은 여전하네요. 네, 그죠? 다른 아스타로트들이랑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은 좀 가슴은 확실히 이제 오리진 쪽으로 변경이 됐고 어깨 하나가 이제 오리진으로 바뀌었죠. 그 외에 대체적으로는 이제 아직은 그냥 아스타로트의 형태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도 바뀌었네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양의 아스타로트의 파츠가 남습니다. 여기에는 오리진 얼굴도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블레이드한테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냥 아스타로트의 가슴은 그냥 남고 굉장히 다양한 파츠가 많이 남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요. 진짜 엄청 남아요. 엄청. 얘가 가격이 높은 이유를 알겠어요. 정크가 엄청 많이 남아요. 이걸 가지고 새로이 막 이렇게 조합을 해줄 수도 있지만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남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머리부터 보면은 이렇게 안테나 부분은 완전히 변경이 되었죠. 한쪽 방향이 약간 칼처럼 아니면 무언가에 덧댄 것처럼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몰드도 상당히 화려한 편이고요. 머리 자체는 그냥 아스타로트, 예, 그냥 아스타로트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분할이라든가 안면이라든가. 네, 몸통은 아스타로트 오리진처럼 가슴 부분은 완전히 변경이 되었는데요. 내부에 파츠 분할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팩 부분도 조금 더 확장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기존의 백팩은 네, 이렇게 파츠 교환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역시 이것도 남는 거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좀 더 확장이 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깨 부분에는 추가 서브암이나 실드 겸 서브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의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네요. 이쪽은 신규고요. 팔뚝이라든가 어깨 부분은 아스타로트 오리진의 파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팔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스타로트 팔이죠. 여기에 이제 그래도 추가 쉴드가 커지면서 추가 손이 더 들어가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쉴드 겸 손인 거예요. 여기 원래 손은 그대로 따로 있고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그리고 스커트 부분은 완전히 아스타로트 오리진 걸로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색상은 빨간색이 아니라 붉은색이 아니라 하얀색인 거죠. 아, 정확히는 그레이군요. 그리고 사이드에 이렇게 무장 수납용 조인트가 들어가고 다리의 외장이 신규로 변경이 됐는데 특히 허벅지 부분 여기는 조금 아쉬운 게 허벅지가 유독 잘 빠집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그냥 툭 치면 그냥 쏙 빠지기 때문에 양쪽 다 뭔가 불편하다는 느낌을 살짝 받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좌우로 잡았을 때 흔들흔들거려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좌우의 색깔과 디테일이 약간씩 다른 정강이 외장이 들어가고요. 종아리 부분으로 넘어가면 역시 오리진 때 종아리를 사용하고 있는 왼다리 실이 들어갑니다. 테두리 부분에 여기 좀 불편하고요. 마찬가지 오른다리에도 실이 3장 들어가는데 내부는 원래 파란색입니다만 겉에다가 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조금 붙이는 데 난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발 부분은 오리진과 그냥 아스타로트 것을 섞었습니다. 네, 오리진의 앞발, 앞꿈치는 오리진 것, 뒤꿈치는 그냥 아스타로트 것. 굉장히 독창적이네요. 자, 무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스타로트용 라이플이 그대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 아스타로트에서도 들어가 있었던 친구죠. 이번에는 추가 파츠로 해서 자, 이렇게 수납용 조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데몰리션 나이프가 있습니다. 데몰리션 나이프 기존의 아스타로트가 사용을 하던 무장 중 하나죠. 아, 백팩에 수납용 조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납도 할 수 있고요. 수납을 한 상태에서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만져줄 수 있죠. 그리고 독창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접혀있는 손잡이 그리고 칼날을 펴면 대검이 완성된다는 거겠죠. 짜잔, 엄청 긴 검이 완성이 됩니다. 아, 그리고 바스타드 초퍼가 들어있습니다. 바스타드 초퍼 마찬가지 백팩에 들어가는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수납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바스타드 초퍼 본인도 이렇게 그냥 무장용으로 사용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짜잔, 이렇게 다인슬레이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발사대예요. 다인슬레이프 발사대. 그래가지고 이거랑 데몰리션 나이프랑 결합도 할 수 있습니다. 결합하면 굉장히 두껍고 거대한 무장이 완성이 되는데 한 번 타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인슬레이프 발사기라는 것만 빼면요. 야, 이건 뭐 이제 모든 모브슈트가 다 쓰나봐. 뭐 다인슬레이프는 신기하군요. 자, 그리고 쉴드암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어깨에 달려있었던 쉴드 겸 서브암인데요. 접혀있는 팔을 펼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안쪽에 손이 들어가 있고요. 손목도 꺾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깨 자체가 각도가 다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써먹을 수도 있고 회전 자체도 하고 각도 변경이나 이제 관절들이 많아서 써먹을 만한 그런 쉴드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너클이 존재합니다. 서브너클. 아, 기존의 아스타로트에도 있었던 바로 그 서브너클도 들어있기 때문에 두 개 파츠를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내부에 원래 손은 따로 있어요. 손이 쥔 상태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겉부분에는 거대한 실을 붙기 때문에 실 붙일 때는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숏 나이프. 원래 아스타로트에 들어가 있었던 거는 한자루인데 이번에 한자루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허리에다가 수납도 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뭐 실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오른손은 디오리진의 손이 남습니다. 꺾인 손목이 남기 때문에 무장을 쥐거나 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엔 가동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나 건담 프레임 가동률 어디 안 가겠죠. 네, 볼관절이 크게 크게 움직여주고 폴리캡은 위로 가동을 하고요.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뭐 나쁘진 않은 편이고요. 팔꿈치도 단일관절이지만 자 외장이 두꺼워지면서 조금 안 좋아졌네요. 그래도 뭐 충분합니다. 허리 회전 자유롭고요. 가슴 가동 따로 존재하는 거 여전합니다. 허리도 뭐 볼관절이니까 자유롭게 움직이겠죠. 고관절 같은 경우도 역시 편하게 가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뭐 허벅지 부분이 어디 걸린다거나 그런 건 좀 덜 하고요. 다리 드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 올려지는 형태를 하고 있어요. 뒤로 드는 것도 마찬가지. 무릎은 이중관절로 해서 크게 굽혀집니다. 뭐 디자인 자체가 이 정도가 답니다. 발목은 역시 건담 프레임 자체가 크게 꺾이기 때문에 편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뒤로 뻗거나 그리고 굽힐 때도 편하게 굽혀집니다. 자, 이번에는 특징 기믹을 볼까 하는데 사실 특징 기믹이라기보다는 여기 들어있었던 남는 부품이라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좀 꾸며줘 볼까 해요. 정확히는 파츠 교환이죠. 자, 이렇게 기존의 아스타로트 파츠를 조금 더 적용을 해봤습니다. 허벅지는 아스타로트 오리진 파츠를 썼는데 머리를 좀 써먹어보고 싶었어요. 오리진 머리를 이걸 써도 참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안테나 부분 호환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예 껴지질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도 좀 더 차분한 형태인 것 같죠? 네, 완성이 되네요. 좋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HG 아이언블러디드 오펀스 건담 아스타로트 리나시멘토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정크가 많이 남는 건 좋은데 이거 가지고 또 다른 거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조합을 해볼 수 있으니까 건담 프레임은 또 다른 좀 이제 장난감 같은 느낌? 이제 만지고 놀 수 있는 이것저것 조합도 해보고 사실상 저 프레임에다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건담 프레임의 파트를 달아볼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뭐 수집하는 맛이 있네요. 모으다 보니까 나쁘진 않군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빠빠시. 자, 여러분은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아스타로트 리나시멘토 아쉬운 부분도 남지만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형 점수는 8점입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이 종아리 부분의 실 지금도 좀 벗겨졌네요. 아, 실 관리는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파츠가 많이 남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너무 많이 나와? 이것저것 바리에이션을 늘릴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남는 파츠가 있다 는 건 좋은데 너무 많아요. 뭐 그런 거는 그냥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장 제어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다인슬레이프 같은 경우 탄환이 빠진다든가 뭐 이런 것도 괜찮았고, 그래서 10점입니다 그리고 가동률은 철혈은 언제나 평균적인 가동률은 유지를 하죠. 예, 그냥 그럭저럭한. 예, 그래서 가동률 10점이고요 기믹, 무장의 합체 기믹이라든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추가된 파츠들의 기믹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쉴드함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점입니다 총점 9점이군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쁘실. 이런